신축으로 간다? 아니면 정말 이 집에서 지긋지긋하다? 귀신마저도 따라오지면 아 이거 있잖아. 나를 바라보게끔 해놓으면 안 돼. 내 혼이 빠져나가 거울에. 운기도 빠져나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궁암입니다. 이번에는 얘기해봐. 이사를 갈 때 버려야 하는 물건이 있을까라는 주제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 내가 살던 곳에서 재수가 되게 많았던 집을 버리고 갈 때랑 이 집에서 살 때 내가 너무 힘들었다. 이 두 가지로 그럼 나눠봐. 사람한테 돈을 지키는 방법. 재물운도 재물운이고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생각할게. 집에 내가 여기서 너무 힘들게 살았다. 그래서 좋은 집을 얻어서 간다? 신축으로 간다? 아니면 정말 이 집에서 지긋지긋하다? 귀신마저도 따라오지면 아 이거 있잖아. 이때 이제 비법 비방이라면 짐을 다 싸고 현관에 각각 가족들 속옷 팬티 있지. 그걸 쓰레기통에 닫아. 버리고 갈 거야 그게. 왜냐면 내가 여기서 살 동안 나한테 흉신, 악신, 그리고 아군, 악살 모든 걸 버리고 가는 거야. 이 터에서 나를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중요해. 그런 다음에 머리카락 하나, 그 다음에 손톱 발톱 하나 두 개 여기다가 다 놓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내가 아 진짜 내가 이제 저쪽으로 갈 때 행복하고 싶다, 속옷에다가 이름 쓰고 생일 쓰고 거기다가 다 집어넣으세요. 그동안에 살았던 거에서 누워서 잤던 거에 대해서 여기서 뭔 사건 사고들이 생긴 거 답답한 게 사라져. 그러면 두 번째, 먹고 사는 재수가 없었다. 그러면은 밥주걱 넣는 거야. 여러 저기 뭐냐 선생님들한테도 일러 받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밥 퍼먹고 다닐 때 운이 없었으니까 그 운 없는 사람들은 꼭 밥 퍼먹던 거를 버리셔야 돼. 여기에서 이상하게 더 아팠다. 컵을 버린 거야. 내가 마시던 컵 분명히 있어. 그거를 쓰레기 봉투에 다 버려서 놓고 갑니다 하고 가시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되게 재수도 있었고 살았던 것도 아주 좋았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주소를 먼저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만한 사기를 하나 사서 여기다가 내가 여기여기에서 여기여기로 이름을 씁니다. 갈 주소 그리고 여기 사는 주소. 이해되죠? 그걸 안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재수가 좋았으면. 그러니까 그 그릇에 담아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가셔서 들어갈 때 현관에서 깨세요. 이해되시죠? 운은 갖고 들어오고 나머지 주소에 대한 거에 대한 미련은 여기서 깨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조각조각이 많이 나면 이 터에서 갖고 온 운으로 이 터에서 앞으로 더 잘 산다 이게 보여지는 거고 조각조각이 조금 덜 나잖아. 그러면 이 터로 들어와서 내 운기가 좀 쇠약해진다 요거를 알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먼저에 말한 거는 속옷 팬티를 다 버리고 왔잖아. 꼭 들어가실 때 속옷 팬티 버린 만큼 다시 새 걸 사서. 누가 예를 들어서 살았다가 직업운이 없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신발도 버리는 거야. 내가 신고 다니는 게 재수가 없었으니까 그것까지 해서 쓰레기 봉투 다 버리고 팬티 요 서랍장 있잖아요. 15일 동안 새 거를 넣어서 그걸 꺼내 입는 거야. 이사 가고 나서. 다른 비방도 비방이지만 생활 속의 비방이 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쉽고 간략하니까 이건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해. 재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나를 놓쳐가지고 보면은 내가 뭔가가 왜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몸이 아파? 나 왜 이렇게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돈이 안 돼?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뭐냐면 현관 들어가는데 바로 거울 걸어놓은 사람이 많아. 들어갈 때 앞에 거울 보면 기운이 다 치고 나가서 그 집은 공터가 돼. 그래서 거울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 또 하나 침실에 내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거울이 있잖아. 나를 바라보게끔 해놓으면 안 돼. 내 혼이 빠져나가 거울에. 운기도 빠져나가고. 그리고 나서는 세터 전에 들어갈 땐 무조건 침실은 밝아야 돼요. 거실도 밝아야 되고 우리가 밝은 만큼 이제 거기서 알약하게 시작이 되고요. 현관에 뭐를 두냐면 저는 동전 있죠. 1,000원짜리, 100원짜리 그 함이 있어요. 저희 실제로 여기 입구에도 있거든요. 그냥 수시로 돈이 나가지 않게 문 입구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난 거기에 동전 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저금을 해. 쉽게 얘기하면 오가다가 주머니에 남으면 그리고 내가 나가다 급하게 필요하면 그거 집어서 가고.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뭐를 넣었냐면요. 지금도 저기 뒤로다가 저기 보이시나? 세계 각국 돈 모아놓는 거 보이시죠? 저거 하면 돈이 뭐예요? 10년이 15년 됐을 겁니다. 이거는 저만의 비방인데 돈이 돈을 부르는 법. 각국 나라 사람들 각국 나라 사람들이면 각국 통장들이 여기 안에 다 계신 거야. 돈신이야. 저거 모아놓고선 계속 불려가거든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 돈 같은 거 있으면 액자를 만드셔서 그렇게 하면 재물이라는 게 복이 절로 들어온다. 참 나도 신기해. 저게 지금 전쟁 10년이 넘은 건데
저 애절 제가 끌어안고 사는 제 보물이더라고요. 이거는 저만의 이런 풍수에 깃들여지는 이런 복이지만 저만의 이런 제가 숨겨놓은 비방이니까 여러분들도 힘드실 때 나눠서 저는 지금 되게 안정적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만큼 성원해 주셔서 그만큼 본인께서들도 제 거를 나눠드리는 거니까 돈도 돈을 지키고 초입에는 작은 돈이 새어나가지 않게 그거 해놓으셔서 올 한해 이사도 잘 하시고 안 좋은 건 피해가시고 돈은 지키자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백화보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